유대 전쟁과 예루살렘의 멸망. BC 37년부터 시작된 분봉왕 대헤롯의 유대 통치는 그의 가문으로 세습되어 AD 4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우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 폐위된 뒤에는 유대, 이둠의 사마리아가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은 뒤에 로마는 더 이상 분봉왕을 통한 통치를 그만두고 유대 전체를 총독에 의한 직접 통치로 바꾸었습니다. 이때의 총독들은 로마 사회에서 기사단 계급에 속한 자들로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통치의 책임을 수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 총독과 유대인들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를 직접 통치하면서도 로마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예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언제든 로마가 간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의식도 계속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아 성체는 로마 군대가 막사로 사용하며 예루살렘을 감시 감독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유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매년 한 사람이 두 드라크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로마가 간섭하고 감시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그리고 이후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보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민중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빌라도를 포위하였고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이어서 사마리아인들을 살해하는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비텔리우스는 빌라도를 유대 총독에서 면직시키고 로마로 보내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동안 헤롯 이후로부터 로마인들이 보관해오던 대제사장의 예복을 돌려줄 것을 시리아의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요구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그 요구도 들어주어 대제사장의 예복이 유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 칼리쿨라가 황제 숭배를 강요해서 유대에게 또다시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리아의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유대 민중들은 페트로니우스 총독을 포위하고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페트로니우스 총독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 시리아로 도망했습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의 총독으로 쿠피루스 파투스와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쿠마누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는 유대의 총독으로 벨릭스, 베스도, 알비누스, 가이우스 캐스티우스 플로루스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플로루스 총독 때에 유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D 66년 플로루스는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밀리자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 세금으로 환원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플로루스에게 저항하면서 총독을 경멸하기 위해 구호금을 모금했습니다. 이에 플로루스가 이들을 잡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실시했고 곧이어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 소식을 전해드린 네로 황제는 즉시 시리아의 민정 책임자였던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을 예루살렘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강경한 대응에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은 5,300명의 보병과 380기의 기병 전사자를 내고 시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했던 캐시디우스 칼레스 총독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마자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유대 안에서만, 즉 유대, 이둠의 베레아, 갈릴리 지역에서만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폭동 소식이 전해지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퍼져갔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유대인 18,000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 전쟁에 참가했던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남겼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참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후 네로에 이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유대 전쟁에서 치열했던 기간은 사실 마지막 약 5개월간이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은 도성 전체가 완전히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전 기물들도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끝까지 마사다 성채 안에서 저항하던 자들은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960명이었고 그들은 모두 자결함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대에서 도망한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다시 유대인들을 선동하였으나 그 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보병대대가 주둔했으며 유대인들의 성전세는 로마에 있는 이방신 주피터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AD 70년 유대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회는 없어지고 사두개파, 에세레파 그리고 열심당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AD 116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유대는 또다시 반란의 기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AD 130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고 유대교를 금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대가 문을 닫은 연도는 AD 70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은 AD 130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